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이제 곧 개강 시즌이 다가오죠? 학생분들 힘내요. 그래서 가성비 FW 신상 먼저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성비이지만 적당히 트렌디하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제가 준비한 FW 신상 가성비 추천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다잉워싱 시티보이 빅오버 셔츠입니다. 코튼백으로 부드러운 터치감에 탄탄한 원단감으로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감이에요. 네, 맞아요. 제가 입고 있는 거예요. 예쁜 건 제가 먼저 입어요. 전체적으로 루즈하면서 각이 살짝 잡혀서 체형 보정까지 되는 실루엣이에요. 사이드 부분이 곡선져 있어서 너희 베이브 둘 다 활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베이브를 좀 더 추천드려요. 요게 2팩 구성으로 3만원대. 가격 좋잖아. 총 7가지 컬러웨이로 평소 옷장템들과 활용하시기 좋을 컬러감과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도 있으니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런 셔츠는 FW 시즌 캐주얼한 듯 깔끔한 남친룩 느낌으로 코디하셔도 예쁘고요. 생지딘과 함께 차분한 가을 남자 갬성 코디 하시는 것도 제 취향이니까 많이 많이 입어주세요, 여러분. 저희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워시드 코튼 오버핏 스냅셔츠입니다. 코튼 백으로 부드러운 터치감에 바스락한 원단감이고 두께감은 이전 제품과 거의 동일했어요. 앞서 보신 제품보다 좀 더 여유로운 기장감과 실루엣이라 오버하게 입어주는 맛이 있어요. 게다가 채우는 방식 또한 버튼식이라서 셔켓으로 활용하기 딱이잖아. 마찬가지로 사이드 부분이 이렇게 곡선져져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 이렇게 딱 손 넣고 사진 찍을 때 이게 예뻐. 총 4가지 컬러웨이로 여름에 구매하신 프린팅 티셔츠와 캐주얼하게 매치해도 예쁘고요. 차분하게 코디해줘도 예쁜 만능 셔켓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본적인 데님 아이템들은 있을 것 같아서 살짝 트렌디한 맛의 가성비 데님? 워싱 데님 와이드 파라슈트 팬츠입니다. 코튼백 데님으로 부드러우면서 적당히 탄탄한 소재의 데님이고 다가올 FW 시즌에 입기 좋은 적당한 두께감이에요. 전체적으로 루즈하게 떨어지는 와이드 핏이고 무릎 쪽 두 개의 턱이 잡혀있어서 측면에서 봤을 때 요 입체적인 실루엣이 매력적이거든요. 올 FW 트렌드에 파라슈트 팬츠 입어도 된다. 엄청나게 튀는 디테일보다는 살짝의 갬성 트렌디함? 총 3가지 컬러웨이로 평소에 입던 데님 스타일에 약간 포인트를 주는 느낌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캐주얼하게 매칭할 때도 잘 묻는 포인트 데님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시전 와이드 카고 데님 팬츠. 조금 더 디테일이 있는 데님도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코튼백 데님으로 앞서 보신 제품과 두께감도 비슷하고 어느 정도 탄탄함이 느껴지지만 부드럽고 유연한 원단감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는 실루엣이 예뻐. 살짝 곱창 지는 실루엣과 기장감도 마음에 들고 원단감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양쪽으로 카고 부케 디테일이 있고 앞쪽으로는 곡선으로 들어간 절개 디테일이 있어서 입체적으로 좀 포인트 되는 느낌의 카고 팬츠? 허리 뒤쪽도 반 배딩 처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입기 편했습니다.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롱슬리브에 매치해도 팬츠가 알아서 하니까 은근 코디가 편하고 디테일이 많은 만큼 힙하게 코디해주면 아주 찰떡이에요. 저희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은 우리 학생분들 시험기간 전투복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레이어쉘 후드 집업 자켓인데요. 학교 갈 때 활용하셔도 좋고 일상복으로 휘뚤 말뚤 걸치기 좋은 바람막이. 나일론 백으로 건조하고 바삭한 터치감보다는 부드러우면서 매끈한 터치감이고 적당한 두께감으로 환절기 시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엄청 오버하고 트렌디한 실루엣이 아닌 세미 루즈핏으로 편하게 손이 자주 갈 것 같아요. 후드와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서 실루엣 조절이 가능하고 포켓 부분에 고리도 있는데 이런 데다가 에어팟이나 요즘 유행하는 키링 이런 포인트 달아주면 뽀짝하잖아. 시험 기간에도 독서실 갈 때도 요런 멋은 부릴 수 있잖아? 가성비지만 또 있을 거 다 있다고. 오른쪽 소매 라인에 지퍼 처리된 히든 포켓이 있는데 여기에 카드나 아니면 비상금 숨겨야 되는 거 다들 있잖아. 그런 거 넣어놓기 짝이다. 총 4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핏들 맞들템은 역시 데님 그냥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조미료로 가방까지 들어주면 좀 더 나이스하고 아니면 진짜 편하게 스웻팬츠에 모자 푹 눌러 써주면 시험 기간에 이러고 다니면 괜찮잖아. 시험 화이팅!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착한 가격으로 신상템을 맛볼 수 있는 라퍼지스와 함께 했는데요. 아무래도 가성비 하면은 기본템만 떠오르실 수 있는데 적당히 트렌디한 요소 아니면 색다른 컬러감 이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성비지만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자, 역시 추천 제품들은 이벤트가 빠질 수 없죠?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카드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FW 신상 맛돌이 제품들 잘 추려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